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다블릭의 제록입니다. 자, 오늘은 신청받은 구제품의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예, 바로 MG 백식 준비했습니다. 리뷰 신청은 저희 유튜브의 의억님, 그리고 유니콘님이 해주셨습니다. 발매는 2001년 3월에 했고요. 예, 가격은 4,500엔, 국내에서는 45,000원부터 한 55,000원, 6만원 정도 선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동전사 제타 건담에 등장해서 많은 사랑을 받은 적이 있고요.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제타 계획 이후로 MS 개발 속도가 이제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는 바람에 금방 금세 구식이 되어버린 좀 비운의 기체이기도 하죠. 그래도 다음 작품인 이제 더블 제타 건담에서도 등장해서 상당한 활약을 했던 장수 기체입니다. 메인 파일럿은 크와트로 바지나 샤 아즈나블의 가명이죠. 네, 즉 샤 아즈나블이 조종을 했던 MS고요. 명대사로는 이것이 젊음인가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지 못한 코팅 상태, 그리고 심심한 내부 프레임, 거기서 감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식하면은 외관이고, 외관하면은 코팅이고, 코팅하면 금색이죠. 컬러링은 진한 컬러가 아니라 다소 좀 밝은 금색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랄까 좀 가벼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코팅 자체는 굉장히 뽀짝뽀짝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전체적인 이 코팅이 다 이렇게 뽀짝뽀짝 고르지가 않아요. 지금 제 손이 비칠 정도로 이렇게 막 제 손이 비치는 정도로 굉장히 뽀짝뽀짝한데 고르지 이런 곳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몇 파츠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몇몇 파츠에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코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손목 보이시나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게 지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닦아도 닦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코팅 자체가 좀 울퉁불퉁하니 좀 제대로 도색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만 아니면 뭐 멀리서 보면은 그냥 깔끔한 코팅이니까요. 그냥 뭐 가까이서만 보지 않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디자인, 백식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투박하면서도 세련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도 굉장히 잘 빠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뭐랄까 그런대로 뭐 굴곡도 있고 직선 직진적인 뭐 직선도 많고 각도 많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저희가 좀 이제 백식에서 가장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선글라스 같은 눈. 원래는 건담이 되려다 만 기체이다 보니까 원래 내부에 이제 듀얼아이처럼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빨간색 눈, 원래 내부 눈은 빨간색이었죠. 그리고 뒤통수에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 안테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MG건 HG건 어떤 등급이건 이 백식의 안테나는 주의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일백백자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건식 데칼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붙일 수 있고요. 붙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코팅도 깔끔하네요. 좋군요. 그리고 손 경우는 엄지손가락에는 고정 형태고요. 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움직이는 뭐랄까 예전에 94년 96년도에 발매했던 HG 100분의 1 등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손이 여기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가슴 부분은 굉장히 떡대가 좋아요. 예, 톡 튀어나온 게 아주 그냥 가슴 자체는 떡대가 상당히 좋은데 허리가 굉장히 얇습니다. 예, 가슴의 떡대에 비해 허리는 굉장히 잘록하다는 거 S라인을 유지하고 있죠. 굉장합니다. 옆에서 봐도 이 허리 자체는 어디 안 갑니다. 굉장히 잘록한 허리 볼만하고요. 그리고 콕피트 좌우에 이제 금색깔 이 구조물을 열고 콕피트를 밑에서 위로 열어주면은 내부에 아까 보이네요. 크와트로가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라면 이 크와트로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 부속된 100분의 1 크와트로 보아지나의 피규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크와트로 보아지나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게요. 이게 헬멧을 쓰고 있어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여기 붙이면 얘, 저기 붙이면 쟤 그런 조형인 것 같습니다. 네, 쿠아트로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쿠아트로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봤죠? 예, 코피트까지 봤고 다음은 이제 하반신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랄까 뭐 하반신도 뭐 그럭저럭 코팅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종아리 굴곡 장난 아니고요.
종아리 굴곡 장난 아니고 허벅지 각도 장난 아니고요.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강이 부분, 이 부분이 내부 프레임이 은근히 드러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디테일을 또 감상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여기 드러나 있는 이 실린더는 가동식으로 이렇게 가동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그럭저럭 디테일을 볼만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 발 같은 경우는 별다른 뭐 기믹 없이 그냥 뭐 그냥 굉장히 큰 형태의 발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이제 다리를 좀 까보면 내부 프레임이 드러납니다. 자, 좀 보도록 할게요. 내부 프레임 다리 한쪽 먼저 까서 자 그리고 뭐 어렵지도 않죠. 내부 프레임 보려고 막 낑낑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몇 개의 파츠만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면은 요게 프레임의 끝입니다. 예, 왜 이게 프레임이 끝이냐라고 하면은 허벅지는 내부 프레임이 아예 없어요. 없고 팔뚝도 마찬가지로 프레임이 없습니다. 몸통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그나마 요 다리 다리 말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백팩인데요. 백팩의 커버를 열어보면 여기에도 내부 프레임이 내부 프레임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좀 심심한 내부 프레임을 갖고 있죠. 다 해봤자 요 다리 여기 하나 둘 그리고 백팩이 달아서 좀 심심한 그런 내부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외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형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무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장으로는 빔 라이플과 그리고 클레이 바스카와 그리고 빔사벨이 있습니다. 네, 허리 쪽에 빔사벨이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빔 라이플 같은 경우는 이제 동력선이 코팅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외장도 디테일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뒤쪽에 에너지 팩이 분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내부에 수납되어 있는 이 고리를 이용을 해서 백팩에다가 백팩 보시면은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날개와 요 백팩 사이에 공간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수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수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클레이 바주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디자인 자체가 심플합니다. 그렇죠? 검은색에 뭐 그렇게 몰드가 많지도 않고요. 대신에 별 다른 가동이 없어요. 대신에 그리고 뒤쪽에 이 포탄을 수납하는 탄창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뺐다 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 위에 있는 고리를 이용을 해서 백팩에다가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백팩에다가도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조작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쉽게 즐길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빔사벨을 봐야겠죠. 빔사벨의 이제 스커트 골반에 있는 스커트 뒤쪽에 수납이 되어 있고요. 좌우에 이 고리를 열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다 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속되어 있는 빔 파츠를 이용을 해서 빔사벨을 완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빔사벨 자체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테일도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얘네들을 손에 쥐어야 하기 때문에 전용 손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제가 해놓은 손이 좀 모양이 달라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요게 한 쌍씩 들어있어요. 요게 이런 식으로 검지가 약간 벌어져 있는 게 또 한 쌍. 그리고 요 좀 약간 쥐임손 같은 상태가 또 한 쌍. 근데 손등은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등 파츠는 계속 지속적으로 갈아줘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죠.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게. 그래서 어떤 게 어떤 손이냐 보면은 이제 검지가 올라와 있는 게 요 클레이 바주카랑 그리고 빔 라이플을 끼울 수 있는 손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약간 오므리고 있는 검지가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은 녀석은 빔사벨을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대신에 이제 손을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불편함은 조금 있습니다.
아, 그리고 빔사벨을 이제 이런 라이플용 손에다가 끼우면은 안 들어가요. 손이 오므라지질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뭐 예, 좀 주의를 해서 조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장은 다 받고 가동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동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률 같은 경우는 어깨를 움직여 보면은 내부에 볼관절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가 움직이긴 하지만 어깨가 두껍기 때문에 가동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예, 좀 아쉽죠. 자,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이고요. 이중관절이고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허리 같은 경우는 볼관절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볼관절을 사용하는데 지금 허리의 구조물이 간섭이 심하죠. 대신에 요 허리를 살짝 들어주면 쑥하고 회전하는 허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고관절, 볼관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가동률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뭐 그럭저럭의 가동률이 그냥 나오는 정도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무릎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팔꿈치처럼 가동률이 좋습니다. 그쵸? 굉장하죠? 생각보다 좋은 가동률. 지금 거의 180도 정도 접혔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다리를 들어주는 것도 뭐 그럭저럭 90도 이상 들려주고요. 뒤로 들어도 네, 그럭저럭 움직이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발목 같은 경우는 뭐 보조적인 기믹이 없어요. 이게 답니다. 예, 볼관절 하나 사용하는데 뭐 발목이 좌우로 움직이는 접지를 향상시킬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가동률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동률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특징 기믹을 봐야 하는데요. 특징 기믹이 뭐 더 없습니다. 이 녀석은 더 없기 때문에 네, 공식 포즈를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공식 포즈 따라해 보기를 할 건데요. 매뉴얼에 있는 액션 포즈. 네, 왼손에는 사베를 들고 오른손에 클레이 바즈코와 백팩에는 빔 라이프를 수납하고 있는 이 포즈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손을 좀 바꿔줘야겠네요. 이쪽 손이 지금 라이플용 손이거든요. 그래서 손등을 빼서 사벨용 손으로 일단 바꿔주고, 자, 좌우 손을 교체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오른손은 이제 클레이 바즈코를 들 수 있도록 라이플용 손으로 바꿔줍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교체를 했고요. 일단은 클레이 바주카를 옆구리에 낄 수밖에 없어요. 예, 클레이 바주카 손잡이 같은데 가동이 없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그냥 옆구리에 낀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조작을 해주셔야 좀 예, 그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손이 빠져버리네요. 뭐 손목 가동률도 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라이플을 수납을 해줘야겠죠. 라이플도 이쪽에 백팩 쪽에다가 요쪽에다가 수납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쪽 손에는 빔사벨을 들었죠. 자, 이렇게 빔사벨을 들었고 일단 포즈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요. 지상 포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중 액션이면 좀 불편한 게 좀 있을 텐데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발목 가동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건데요. 예,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접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쭉 최대한 틀어주고 허리는 정중앙 여기 보고 팔을 쭉 뻗고 손을 꺾어주고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접지가 좋지 않아요. 접지가 안 좋아. 다리가 그렇게 안 벌어졌구나. 지금 발바닥 지금 막 휘청휘청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초이스인가요? 뭐 이렇게 그냥 쓰러지기 때문에 뭔가 확 하는 그런 거는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약간 울긋게 서 있는데 다리를 살짝 이쪽 오른쪽을 펴서 다리 좀 더 펴서 됐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짜잔. 얏. 그럭저럭 잘 따라했군요. 약간 어색한 부분이 이쪽 손, 일단 이쪽 손 꽉 쥐어주고 오른쪽 팔을 좀 더 굽혀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간단하게 또 이렇게 예, 좀 따라해봤습니다. 괜찮네요.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MG 100식을 리뷰해봤습니다. 2001년에 발매한 100식이죠.
예, 곧 MG 백식 2.0 버전이 발매한다고 해서 좀 미리 1.0은 어땠는지 하는 차원에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1.0도 프레임이 조금 부족한 거 빼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요즘 MG에도 견줄만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코딩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가동률이나 기본적인 백식의 기믹이나 그런 모습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뭐 벌써 이 녀석 발매한 지 14년이네요. 14년이 지났지만 뭐 아직도 저는 강추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2.0이 어떤지에 따라서 또 모르지만 일단은 가격은 그쪽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또 강추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구독 하지 않으신 분은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하시면은 새로운 동영상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예, 구독해주세요.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 재룡이었습니다. 빠빠시.